가치 소비, 요즘 주된 소비 형태입니다.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는 건데요. 사회적 경제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흐름이라는 증거일 겁니다. 경기도가 이를 선도하고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퓨전 국악공연부터 이불, AI 인지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과 자활 등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는 자리.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의 주역들과 함께 쇼케이스를 열고 실현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적 경제 4대 비전을 통해서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혁신 생태계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먼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 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 경제 기업을 임팩트 유니콘 기업으로 이름 붙이고 이를 100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성공한 사회적 기업 모델의 프랜차이즈와 공공 민간 기업과 함께 우선 구매 1조 원 시장 조성, 사회적 경제 조직 12,000개 확대 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문제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마을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가치를 따지는 가치 소비 열풍에 사회적 경제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도내 사회적 기업 제품 공동 브랜드인 착착착을 런칭하고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추석 선물 세트만 7천여 세트,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의미에 공감하며 재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22년 연간 매출 3억 대비 23년에는 16% 이상 매출이 신장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이 만든 상품이 가지는 의미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작년에 이어 재구매해주시는 분들도 증가했습니다. 향긋한 연잎 냄새가 가득한 포천시의 한 마을 기업. 논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연을 심고 이를 통한 마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여름엔 연으로 체험을 운영하고 지금처럼 연꽃이 지고 나면 고구마 캐기 등 계절에 맞는 다양한 농촌 프로그램으로 체험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연잎밥, 연근차, 연잎가루 등을 제조 판매해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농촌 마을이 굉장히 쇠퇴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를 생태마을로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마을기업으로 인증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꼼꼼하고 기품 있는 구두로 명성이 자자한 이곳. 청각장애인들이 능숙한 솜씨로 수제구두를 만드는 곳입니다. 꾸준히 찾는 손님들이 꽤 됩니다. 청각장애인 사원들이 일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이제 이러한 그 신념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청각장애인들에겐 다른 청각장애인들과 편하게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를 선택했어요. 이처럼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에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 서비스 확충에도 기여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선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경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적 경제원을 설립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네 가지 비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미래 먹거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